근데 날개? 근데 얘는 뭐 얘에 대해서 아까 누가 또 말했었었는데 얘는 근데 그다음 얘는 여러분들 다음 원피스 끝날 다음 원피스 내가 보기엔 얘가 다시 나오려면은 언제가 되냐면은 카이도우의 삼재들이 도플라밍고를 잡으러 도플라밍고를 빼내러 잭 디가 그 도플라밍고 호송선을 못 털어서 내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구하러 갈 거예요 아마. 2, 3년 내로 아마 카이도우의 삼재들이 지금 갈 것 같긴 한데 그때 한번 출발하겠죠. 그때 내가 보기엔 마젤란의 최대 위기가 아닐까. 마젤란 죽길 바라면서 맞박이들. 제가 보기에는 마젤란이 그때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죽을 수도 있겠어요. 진짜 한니발이랑 마젤란이 삼재들한테까지 비빌 것 같진 않네요. 마젤란은 무사한 거 심각하게 당했어. 당한 모습까지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참된 간부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는 모습이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자결까지도 하려고 하는 정신 상태라고. 이게 마젤란이 왜 그러냐면은 마젤란이 이게 감수장으로 있으면서 탈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다 탈출했잖아.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더 이상 임펠다운은 더 이상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진짜 궁극의 그 교도소가 아니야. 다 튀어나와요 요즘. 자동문이야 진짜로. 다 튀어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대장 승진도 안되지 지금. 심지어 여러분들 맞박이들 마젤란의 빠돌이들은 진짜 심지어 마사모 애들은 이렇게 말하잖아. 대장 승진에 뭐 진짜로 애들이 탈옥해서 대장 승진을 못한 거다. 안 돼. 카이도우 삼재한테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마르코한테도 개털릴 것 같은데. 마르코한테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독동 능력을 써도 마젤란의 능력에 묶여서 그 마르코의 능력 때문에 이건 마젤란 개맞을 것 같아요. 마젤란이 마르코한테는 안 되죠. 나 마르코는 여기서 인정한다. 마르코는 안 되죠. 마젤란이 마르코는 힘들고 레벨 6은 참가 그 자체. 근데 따지고 보면은 레벨 6에 있는 애들이 다 사왕의 부하들이라든지 최소 3억 벨 이상 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애들이 튀어나왔는데 마젤란이 버틸 수 있겠냐. 개쳐 맞았죠. 맨날 진짜로 맨날 밥도 맨날 콩밥만 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문 열렸어 봐라 뒤졌어. 그냥 1대1로 깔 수 있는 애들도 많았을 거야. 아니 패트릭 레드필드가 그때 뭐 나왔다는 말들도 있긴 한데 그건 게임 캐릭터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반디 월드는 그 전에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카이드 원수 부임하고 키자로랑 오츠루상이랑 대화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센고쿠 씨한테 들었다. 금사자 시키 외에도 반디월드라는 자가 탈출을 했었다고. 몇몇 탈출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반디월드이기 때문에 반디월드가 이때 탈출한 건 아니고. 근데 레벨 6 정도면 최소 여러분들 징베 같은 애들이 존나 많았다는 소리인데 최소 징베랑 이런 애들이 많았다는 소리인데 걸리면 괴쳐맞죠 진짜. 진짜 징베랑 마젤란이랑 맞짱 떠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야 얘는 뭐 그냥 뭐 대변인 같은 건가? 얘는 항상 보고만 하더라 얘. 얘 머리 이때는 초록머리였네. 얘 요즘 검정머리인데 얘. 얘 뭐 보고 전용인가? 아 얘 중장 정도 돼요. 소장 중장 정도 돼요. MC 중장. 어느 것 같아. 내가 저를 말씀드렸죠. MC 중장. 해군 대변인 같은 건가? 로쿠교는 안 해. 뭔 로쿠교야 씨. 내가 보기에는 메이나드 중장이나 이제 바스티유 중장급. 로쿠교는 내가 보기엔 정이 그 자체에 불타오를 것 같네요. 약간 내가 보기에는 사카스키의 빈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에시류가 가진 해독대로 다시 살아나는 레벨을 데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마젤란을 다룬 그런 탁월한 검은 수염. 이거 뭐야 이거. 아 날개에 지금 철 박은 거야 여기다가? 날개에다가 다쳐가지고? 철 박고 지금 뿔에다가 철 박고 한 거야? 다 부러진 거야? 근데 야 한니발 손 풀었다니 서장이? 많은 분들이 마젤란이 왜 여러분들이 세다고 했냐면은 독동열매 히드라로 티치 해적단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때. 근데 사실상 1대1로 뜨면은 마젤란이 티치한테 개길 수가 없어. 한방 진짜 크로우즈로 열매 능력 봉인한 다음에 그냥 배때기 그냥 바디볼로 한방 진짜. 티치의 필살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바디볼로 거의 어네스트 후스트급 진짜. 옛날 K1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티치의 필살기가 사실상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일단은 이걸 빨아들인 다음에 티치의 바디블로우가 존났어요. 에이스 맞고 피토했어요 진짜. 에이스가 티치한테 지는 거?
아 말이 안 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능력 차이로. 능력 누가 그랬어? 능력 차이로 에이스가 티치를 이긴다고? 아니 근데 티치의 능력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빨아들였을 때 이거 빨아들이지.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흡수 못한다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걸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는데 막 사물 같은 거 빨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는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티치 능력이 거의 만능이 되어가지고 자연계는 지금 빨아들인다고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티치 필살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빨아들인 후에 악마의 능력을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검은 수염 손에 닿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악마의 능력을 못 써. 아, 쓰긴 쓰는데 그 실체가 잡혀. 그러니까 표식 같은 게 남는다고 봐야 되나?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디바우로의 독 같은 거야. 클로킹한 레이스인데 디바우로의 독이 묻은 거야. 실체가 보여. 루피의 표식이 붙은 거야. 디바우로의 독이 묻은 그런 느낌? 못 도망가요. 표식 같은 거지. 표식 같은 거 못 도망가요. 자연의 능력을 쓰는데 그걸 맞으면 존나 아프지. 존나 아프지 진짜. 이거네. 이거 바제스 드레스로제에 갔을 땐 너 없었던데 아 미안하다. 오 이거 받고 그거 한 거죠. 야 뭐야, 야 바제스가 1번대 대장이야? 야 1번대였어? 바제스 내가 보기엔 7번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1번대였냐? 바제스 1번대였어? 그냥 친해서 준 거 아니야? 처음부터 데려와서? 처음부터 데려와서 1기 멤버에서 준 거 아니야? 1번대는 내가 보기에는 시류... 인맥발 같은데요? 사부한테 너무 참교육당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시류였으면은 사부한테 지긴 저도 쇠빠따에 몇 번 응수했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냐? 친목이? 친목이 또 근데 내가 보기엔 티치랑 바제스랑 약간 비슷한 류에요 여러분들. 약간 로드파이터 진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밑에부터 좀 시작한 그런 케이스야. 좀 잔뼈 굵은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내가 뭐 시류였으면은 시류가 사부한테 밀린다고 해도 쇠빠따에 몇 번 응수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 1번대. 그러니까 그냥 흰수염 좀 따라하네. 티치가 좀 흰수염을 좀 따라하네요. 1번대를 말하는 거 보니까 사부 대장이라고 또 그놈의 대장 씨. 사부는 안 된다니까요. 후지 이슈상한테도 밀렸고 사부는 여러분들 그냥 기어포 상대 상태의 루피면은 사보랑 뜰만도 하겠다. 기어포 상태의 루피면은 다른 때는 솔직히 밀리고 기어포 상태의 루피면은 할만하다. 히켄이랑 붙을만하다 충분히. 또 삿박이들 출발하죠. 기어포면은 붙을만해. 기어포면은 충분히 할만하고 사보가 카이도우랑 맞먹는다네. 드래곤도 지금 씨발 이길까 말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드래곤이 야 사보랑 카이도우를 맞먹는다는 건 뭔 소리야? 도발이냐? 근데 사보가 아카이누랑 맞먹을 것 같은데. 뭐? 사보가 아카이누랑 맞먹을 것 같다고? 왜냐면 이게 전개가 에이스가 아카이누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그 능력상 그 아카이누도 이렇게 불을 녹일 수 있는 그건 아니었는데 원래 상상은 아니어서 못 녹였었어. 원래 못 녹이는 건데 그래서 사보가 이번에 불을 먹고 아카이누를 죽이려고 불을 먹은 그 전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아니 그래서 이제 에이스의 대체를 이제 사보로 한 건데 근데 사카즈키는 진짜 지금 여러분들 사카즈키가 제 에이스 명구 한번 뚫고 진짜 많은 진짜 내가 보기엔 내가 설명을 해줄게. 에빠가 에이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히켄도 에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한번 뚫고 나서 되게 미운 털이 많이 박혀있긴 했지만은 사카즈키가 나도 솔직히 여러분 사왕들한테 밀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해군의 원수고 진짜 밑에부터 올라갔고 진짜 밑에부터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나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사왕 1대1랑 맞짱 뜰만해요. 티치는 아직도 사카즈키한테 안 될 것 같고 사왕이랑 1대1로 할만해요. 밀릴 순 있는데 충분히 할만해요. 내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1대1 할만해요. 1대1 그 말은 1대1 충분히 할만해. 흰수염은 전설급 해적이었고 지금 내가 보기엔 사카즈키가 지금 전투력이 최정점인데 샹크스는 여러분들 진짜 거의 딸피된 거의 CP 15% 남은 여러분들 아카이누 상대로 칼 막았던 거고 그 상태에서 상황이 한 명 더 떴으니 긴장 안 했겠냐. 충분히 상황이랑도 1대1 뜰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긴 해요. 그것도에 대해서 나도 왜 그러냐면 추잉이랑 원나블에서도 이걸로 많이 싸우더라고. 근데 사실상 상황이랑도 충분히 1대1이 가능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맨날 부선장급 애들이랑 뭐 아카이누랑 붙이는데 부선장급 새끼가 아카이누랑 싸우면은 이게 이기는 게 말이 되나? 안 돼요. 벨붕이야. 상황 한 명이 여러분들 세계적 마린포트로 때려 부시는 건데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무조건 4관급이에요. 사카즈키는. 사카즈키는 무조건 4관급이에요. 사카즈키. 사카즈키 키자루는. 살짝 키자루도 얹어주면서. 살짝 키자루 얹어주면서. 내가 보기엔 사카즈키 키자루는 내가 보기엔 거의 4왕 전력이에요. 무조건 4왕 전력이고. 지금. 그니까 에이스, 루피, 사보가 지금 전력으로 합쳐도 내가 보기엔 키자루한테 질 것 같네요. 솔직히. 아카이노한테 걸리면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거고. 삼형제가 지금 덤벼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사카스키한테 털린다. 솔직히 그건 인정하자. 지금 그 3명도 솔직히 힘들다. 그건 인정하자. 왜 노인정 하는 사람들 진짜 원할못. 카이도 지금 루피급인 키드도 카이도 방망이 한 방에 지금 얼굴이 함몰돼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 진짜 어? 병원에 지금 실려서 지금 링겔 맞고 있는데 어? 카이도 이제 나오지 이번에. 이제 나오더라. 함몰쯤 모르네. 보자겸지털이 함몰됐어요. 여러분들 키드 이번에 만화책으로 안 봤습니까? 키드 얼굴이 얼굴 형체 없어졌어요. 지금 키드 지금 없어졌어요. 예. 와꾸 완전 찌부됐어. 지금 못 알아봐. 킬러도 도망갔어요. 같이 부선장 있죠. 킬러 그 이두리 들고 다니는 애 걔 도망갔어. 걔도 키드 내가 보기엔 조만간 진짜 존잘로 나타난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코 다 무너지고 했는데 조만간 존잘로 나타난다. 존잘. 그러니까 키드가 악마의 열매를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키드의 팔도 그냥 막스 박살났거든요. 키드의 팔 자체가 내가 보기엔 그냥 기계팔을 낀 것 같은데 이거 설정 오류가 아닌가. 키드의 팔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팔이 악마의 열매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 약간 자성의 그냥 제파 선생님 제트 선생 같은 그런 열매 아닌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서. 근데 삼형제가 지금 근데 이게 탁상 공론이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삼형제가 지금 달려들어도 사카스키 못 이깁니다. 사카스키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슈한테도 이슈가 아직 큰 이펙트 안 보여줘가지고 이슈는 모르겠는데 형님 진짜 너무 콩쌉니다. 사보 대장급 됨. 사보가 혁명군 부대장이라고 했지. 혁명군 참모인데 대장급이 안 되다니요. 야 그렇게 따지면은 사왕의 부선장인 바제스도 새끼야. 대장급이어야 돼. 마르코로 따지면 새끼야. 그렇게 따지는 건 뭐다? 거품이다. 직책은 내가 보기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따지면 방금 전에 막 검은 수염 해줬다 일본대 다이쇼 새끼야. 바제스도 이 새끼야. 지금 사카스키랑 지금 무장색으로 지금 맞짱 뜨고 주먹 주고받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보 죽었어야 돼. 내가 보기엔 지금 사보 싸대기 맞고 있어야 돼. 질질 짜고 응애응애 울고 엄마한테 일렀어 지금. 사보는 이제 약간 에이스 2년 후 에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장색 증가됐고 약간 체술 좀 늘은 약간 에이스라고 보시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근데 시류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류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마젤란이랑 싸웠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젤란이 되게 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깜빵으로 들어갔는데 싸웠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들어갔는지 대장을 존나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 맨날 내가 진짜 대장 가지고 싸우는데 흰수염 vs 거푸님 감사합니다. 흰수염 vs 가푸는 삐가 떴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대장 가지고 맨날 싸우긴 하는데 대장 이게 항상 이게 세다는 기준이 대장이야. 이게 좀 해적으로 좀 세면은 대장이랑 맞붙어서 비교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만만한 게 대장이다. 아 근데 대장이 되게 세요 여러분. 대장은 그냥 사왕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왕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왕급. 사왕 바로 밑에. 1대1로 보면 사왕 약간 밑에 정도. 거의 준사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나 대장 진짜 대장을 되게 무시하려고 했는데 대장이 사왕 밑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왕 한 명이 대장 두 명은 상대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사왕 바로 밑에 정도라든지 아카이누 같은 경우는 원수 버프 받아서 사왕급. 사왕 정도 돼야 근데 사왕 정도 돼야 이 방송 뭐 대장 띄우기 방송이라고 하시는데 블레이범님 잘 원피스 세계관이랑 해적이랑 밸런스 생각하시면은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사왕이 일방적으로 세긴 사왕도 되게 센 해적이긴 한데 이게 밸런스가 사왕급이 돼야 버티는 거야. 나도 진짜 생각을 했어. 나도 진짜 거품 다 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왕급이 돼야 돼. 대장이 사왕급이 거의 사왕이랑 견줄 수 있을 정도 돼야 해군이 버틸 정도 같아. 해적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또 사왕급 해적은 또 존나 많잖아. 안 그래? 사왕급 해적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많잖아요. 사왕 바로 밑에 급
부선장급이 존나 많잖아. 부선장급이 많지. 따지고 보면 부선장급들이 벤베크맨, 레일리, 어? 예를 들어서 뭐 또 누구야? 어? 또 시류도 존나 세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블, 미호크, 어? 약간 도플라밍고, 버프 받아서 좀 털리긴 했지만, 도피, NL도 솔직히 이럴 때 좀 치긴 해야겠다. 어? 쿠마, 어? 많죠. 마르코, 사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준 사람급들이 너무 많아서, 떡밥을 너무 많이 해치는 것 같은데, 오늘? 질의 응답 받는 것도 좋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실시간 이게 공감, 이게 소통이다 보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카즈키가 너무 과대평가하는데 링겔만은, 아이, 그건 아니라니까. 맨날, 진짜, 이게 어쩔 수, 이게 원피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대장 마지노선 잡혀가지고 맨날 무조건 대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진짜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 조로 저 피규어 멋있다. 여러분들, 저 거의 500만원짜리에요. 여보세요? 뭐야? 네? 어, 뭐 말해? 아, 제가 질문할 거요? 어. 아, 근데 그, 혁명군 기지 터진 거 있잖아요. 뭐? 혁명군 기지 터진 거요. 어, 그거, 어, 혁명군이 또, 어, 왜이래? 그거, 검은수염이 한 게 아니라, 어. 육군 상대장이 한 거 같아요. 뭐? 육군 대장이 한 거 같아요. 그거 나왔잖아, 만화책으로, 이 새끼야, 그거. 바르티고. 죄송합니다. 바르티고는 그거 했잖아요. 어. 나왔어, 이미 나왔어. 육군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아닌 건 성진이가 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제3군이 나와요. 번외의 군들이. 약, 아니, 내가 보기 육군까지 아니어도 해군이잖아. 해병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특수부대로 해가지고. 그게 CP0는 약간, CP0는 약간 여러분들 약간 특수 요원들이고, 해군까지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해병대처럼 살짝 번외를 살짝, 그래가지고 그거? CP0는 약간 좀 약간 정부기관 이런 거고, CP0랑은 좀 틀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질문거리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나 뭐 저랑 얘기하고 싶은 거? 예, 질문거리 하나 있는데요. 뭐요? 그, 오페오페 열매가 블로블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열매를 받으면은 블로블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악마 열매 다섯 개 먹고, 그 불사 능력 받으면은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전에 뒤지겄지. 왜요? 아, 악마의 열매를 다섯 개 일단 섭취한 다음에 일단은 뭐 능력 받으면 되지는 거. 블루불사를 받은 이후 블루불사 받고 열매를 뭐 세 개건 뭐 네 개건 먹고 나서 안 죽을 수 있는가 쓸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나온 게 카이도우의 약간 좀 대가리 사자 뭐 다리 뭐 뭐는 기린 뭐 용 이런 게 썰이 나온 게 그거거든. 그게 카이도우 썰이 아, 많아. 그래서 어. 카이도우가 그 오페오페 불사 받았다? 하여튼, 그니까 그래서 카이도우, 봐봐. 카이도우가 이제, 봐봐. 나 설명해볼게. 카이도우가 일단 오페오페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야. 부정할 수 없는 팩트야. 네, 스마일 연애하고 계속. 일단은 자살해도 안 죽어. 어. 해적한테 찔려도 안 죽어. 어. 해군한테 존나 맞아도 안 죽어. 어? 바다에 빠져도 안 죽어. 어? 하늘 섬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어. 떨어져도 안 죽어. 그니까 내가 보기엔 오페오페랑 가장, 그니까 오페오페랑 가장, 무조건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블루불사의 능력이 그냥 들어갔던지, 아니, 무능력자 상태에서 블루불사의 능력이 들어갔던지, 블루불사 받고 열매를 막 쳐먹었던지. 어, 아마 이거 아니겠냐? 근데 그러면 너무 벨붕 아닐까요? 뭐? 그럼 너무 벨붕 아닌가요? 아니 근데 말했잖아. 아니, 내가 보기엔 벨붕이라고 해도 원피스는 패기 싸움이라니까. 그래? 아 진짜 결국에는 근데 열매를 아무리 많이 쳐먹어도 패기 싸움이야 진짜. 어 진짜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연계든 뭐든 근데 기본적인 자기의 이 신체의 능력이 못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싸울 수가 없어. 벨붕이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가프구도 있고 생각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카이도우 사왕급 능력이면 무장색 뭐 견문색 뭐 등등 다 있지. 당연히 다 있어. 내가 보니 스페양색도 있을 수도 있어 충분히. 근데 너무 그래서 OPK로 띄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사왕이지? 어. 아니 형님 어쨌든 가만있습니다. 어. 그만 끊을게요. 짜져?
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보튜브 아, 보겸 유튜브를 만들어야 돼. 그 아니 보겸 보겸 유튜브 그 링크를 많이 여기다 방송국에다 이렇게 써 놔야 돼. 방송국 들어가시면 있는데 내가 화면에 안 놨는데 네. 거기 보면 다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 선생님. 어. 제가 하나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요. 가설? 그래, 좋게 말하면 가설, 나쁘게 말하면 개소리지. 말해봐. 어, 너의 개소리. 악마의 열매에 대한 가설인데요. 뭐? 악마의 열매. 어. 일단 악마의 열매는 제가 일단 악마의 열매는요. 어. 일단 열매잖아요. 어. 그럼 나무에서 나거나 아니면 시저처럼 누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시저로는 어. 일단 스마일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쵸? 어. 그 원피스 세계에서는 악마의 열매 도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어. 그러면 도감이란 게 그럼 누가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 먹어보거나 직접 보지 않으면 도감이란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응. 그쵸? 응. 그럼 원피스 악마의 열매 도감이란 게 그 오랫동안 살아서 그 열매를 보거나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만 그걸 도감이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피스 그 열매를 도감으로 쓰기에는 그 원피스 세계 자체에서 암만 오래 살아도 100년 이하일 것 같거든요. 뭔 소리야. 원피스 일단 세계 정부만 해도 800년인데 그 전대부터 아, 전해져 오는 게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원피스의 열매가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어. 알지? 아, 뭔 말인지 알지? 원피스 내가 보기엔 800년이면 모든 열매는 거의 웬만큼 거의 95%의 열매는 다 이제 아마 습득이 되었을 거야. 아마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았지? 아, 질문이 조금 허접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우선 형이 아카이누를 자꾸 사원급에 비교하시는데 아 근데 그게 맞다니까. 사실상 아니 지금 피치 정도면 아카이누 그냥 패요. 못 이겨. 형 말대로 아니 형 말대로 비슷하겠지. 그러고도 한번 맘 먹고 하면 비슷할 거야. 한번 하고 배때기 치면 아카이누 뒤져요 그냥. 안 된다니까. 말대로 소리야. 크로우즈 한번 하고 배때기 치면 그냥 뒤진다니까요 아카이누. 아니 크로우즈도 아니, 이게 다 봐라. 야. 네? 야 왜요? 항상 말하지만 원피스는 원래 일단 패기 싸움이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패기 싸움인데 생각을 해봐. 일단 원피스는 패기 싸움이야. 아카이누 정도면 여러분들 에이스는 티치에 비해서 약했으니까 크로우즈에 빨려 들어가는 거지. 사카스키 같은 애들은 안 빨려 들어가요. 진짜. 끊었냐 너? 아니요. 아니 여러분들 아, 그럼, 좀 아니 어 그 봐 신수염 싸운 거 안 봤어요? 아카이누랑 봤죠? 봤지. 아 신수염이 그렇게 병 걸리면서 반 병신 상태에서도 그렇게 개 털리는데 티치를 하나 못 이긴다 티치가 못 이긴다고요? 에라이 원할무 새끼야. 아니 야 미친 새끼야! 새끼가 막 소용 저한테 아니 근데 아니 봐봐. 흰수염은 어차피 죽으려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원래 죽기 전에가 더 강력한 법이야. 어? 흰수염이 정확히 네가 봐봐. 흰수염이 사카스키를 때렸던 거는 정확히 보면은 그 큰 거 두 방밖에 없어. 다 못 맞췄어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어? 일반 세게 맞췄으니까 일단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어? 개패드 10패진 못했어. 어? 큰 거 두 방 들어갔었지. 근데 사카스키가 걔네만 상대했냐. 다른 잔챙이들까지 존나 들리붙었었는데 거의 흰수염은 아카이누랑 1대1 했다고 봐야 돼. 사실상 보르살리노 같은 애들한테 팔에다가 이제 뚫리긴 했었는데 어? 쿠자는 아예 그냥 조지가 막아줬고 어? 안 돼 그거 안 돼. 뭐 정상전 싸우는 거 보고 나서 키자루가 아카이누가 세요. 근데 그건 맞아. 흰수염을 그냥 가지고 놀았어요. 키자루는 흰수염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거 너 봤지? 정상결전 봤지? 네, 결론은 키자루가 제일 세요. 해군에서. 키자루가 제일 센 건 맞아. 3대장 중에 제일 세긴 해. 그러니까 생체기 하나 없었으니까. 제 결론은 키자루가 제일 세요. 알았죠?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아카이누가 이건 끊겠습니다. 아카이누가 상급보다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 된다니까. 이거는 이게 슬슬 이제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다 선생님도 그렇고. 슬슬 이거는 여러분들 밝혀질 겁니다. 진짜로. 보니가 로저 시대 사람이라는 썰이 있음. 가능하죠. 이거 가능합니다. 주얼리 보니의 나이는 정확히 몰라요.
상대를 어리게 했다가, 어? 늙게 했다가, 하여튼 이제 나이 뭐, 얘 정확히 열매 뭐야? 뭐 나이 열매야? 그래도 주얼리 보니의 나이는 확실하지가 않죠. 예,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도 가능해요. 맞아. 자신도 가능하죠. 그래서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주얼리 보니랑 내가 보기엔 흰수염이랑 한때 썸각? 정기고와 소유각? 진짜?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충분히 있죠. 주얼리 보니 흰수염 가능성이 있죠. 진짜로. 아,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이게 나이를 몰라요? 주얼리 보니 나이 미정. 나이, 아니, 나이가 몰라요. 아직 그, 오다 선생이 지정해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모르죠. 그니까 흰수염 때, 그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니까 맞지. 주얼리 보니를 굳이 나이 어린 해적이 2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의 해적한테 저런 열매를 능력 부여했을까? 또 몰라. 주얼리 보니 나이 씨발 진짜 거짓말 200살 처먹었을지도 진짜로. 200살은 안 되겠다. 주얼리 보니가 에이스의 엄마의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에이스 엄마 따로 있어요. 에이스 엄마 따로 있어. 근데 흰수염도 지금 흰수염의 부인이었다고 자처하고 있는 위물의 엄마도 있고 주얼리 보니가 흰수염을 보고 울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약간 썸각. 어떻게 보면 흰수염이 약간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약간 카사노바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흰수염이 약간 조금 미소년을 좋아하고. 미소년을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카사노바? 아 지금 가능성이 있죠. 주얼리 보니가 흰수염 보고 울었을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충분히 뭔가 둘이 뭔가 썸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근데 이런 건 다 썸으로 써요. 이런 떡밥 다 써요 무조건. 오다 선생님은 무조건 써요. 주얼리 보니 나이 이거 좀 짚고 넘어가게 언제 한번 이거에 대해 대토론 한번 가야겠네요 여러분. 주얼리 보니 우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형님 사랑합니다. 꺼지세요. 아 이런 전화는 하면 안 돼요. 이런 전화 좀 자제하셔야 되고. 나 지금 시간도 깊어져 가고 있는데. 여보세요. 아 일단 방송에서 그 일단 한 가지 일침하자면 형이 아까 방송하는데 트래볼 능력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트래볼. 그때 트래볼을 자연계라고 말하셨는데. 자연계 초인계 애매하죠. 근데 사실 만약에 자연계라면 원래 본체가 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체가 따로 있고 그 겉에만 뚫리는 거면 그건 빼박 초인계 아닌가요? 근데 그건 또 초인계긴 한데 초인계로 그게 유지가 되나? 초인계 능력으로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콧물 덩어리가. 근데 뭔가 자연계면 뭔가 본체가 안 맞아야 되는데. 자연계도 본체는... 나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열매라고 무조건 나왔냐? 걔? 열매 능력자라고 그게 언급이 됐어? 뭔가 살짝 애매하게 나왔던 것 같기도 나도 한데. 봤던 것 같아. 나도 그 도피랑 싸우는 장면 많이 봤어. 도피랑 루피랑 루피 로우랑 싸우는 중에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다 봤을 거야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아니 초인계인데 초인계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가능한 거야? 자기 몸에다가 뭘 더 붙이고? 그냥 아니, 뭐 그럴 수도 네. 그 키 만드는 애 있잖아 미스터 3? 뭐 그런 거를 그냥 몸에다 붙인. 근데 그런 가능성은 있긴 하겠네요. 내 방송 끄고 말해야 되네.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콧물 같은 거 계속 흘러나오게 해서 그 몸을 유지했을 수도 있긴 하네.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젤란이라든지 미스터3 것처럼 콧물 존나 질질 나오게 해서 그걸로 몸을 좀 유지하고 해가지고 가능성은 있겠네요.